안녕하세요. 교회 음악 노트 아나운서 이정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는 게 좀 팍팍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느님의 품을 찾거나 또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을 작곡했던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 앞으로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오늘 첫 무대 맞이해 주시죠. 이 작곡가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색깔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폭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곡도 되게 잘 쓰고 잘생긴 작곡가입니다. 코수염이 멋있는 작곡가? 네, 선생님 오늘 첫 곡 들으면서 참 선율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곡은 어떤 곡일까 궁금했는데요. 첫 곡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듀플레라는 작곡가가 쓴 곡인데요. 이 곡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날에 불려지는 성가이고요. 그리고 가사의 내용은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휘자님 그러면 오늘 이 곡에 대한 작곡가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네. 오늘의 주인공은 듀플레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작곡가는 그 다음에 오늘 소개될 작곡가보다 약간 후대에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오늘 소개될 작곡가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 레퀴엠이란 곡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 듀플레도 레퀴엠을 작곡했어요. 근데 그 오늘 소개될 작곡가의 레퀴엠이 유명한 이유가 기존에 작곡되었던 레퀴엠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듀플레는 그 부분에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의 순서를 이 오늘 소개될 작곡가의 곡의 순서와 거의 같이 했고요. 그래서 네. 그분의 곡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에 많은 합창단과 지휘자들이 음반을 내거나 연주를 할 때 이 두 분의 작품을 나란히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곡의 이 아름다운 선율에도 마음을 빼앗겼지만 아니 우리 합창단 이분들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합창단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누오보 챔버 콰이어는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가톨릭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예, 모두가 성당에서 각자의 본당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주를 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회를 한다든가 청년 성서 모임을 한다든가 충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오직 주님을 찬미하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 아주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 설명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우리 누오보 챔버 콰이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네.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 챔버 콰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첫 곡에 대해서 소개해주신 장윤정 지휘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주인공은! 네, 오늘의 주인공은 가브리엘 위르뱅 포레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가브리엘 위르뱅 포레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자세히 알려주실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음악학자 정희은 안드레아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학자 정희은 안드레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인공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가브리엘 위르뱅 포레 작곡가인데요. 저희 교회 음악 노트에서 처음으로 19세기에 살았던 작곡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가브리엘 포레, 사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작곡가거든요. 근데 분명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포레란 이런 사람이다 딱 이야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포레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포레는 레퀴엠으로 유명한 작곡가라고 하겠습니다. 레퀴엠이요? 레퀴엠이라 하면 장례 미사곡인데 장례 미사곡은 항상 좀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곡으로 유명해지기는 또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 다른 레퀴엠들과 달리 포레의 레퀴엠은 죽음은 어떤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과 그런 다른 그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소개를 들었는데요. 기존의 음악가들과 조금은 다른 느낌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음악과 달리 음악을 작곡하려면 아무래도 그 사회 분위기가 또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 포레가 살았던 19세기 중반 사회는요. 우선 근대 과학이 아주 눈부신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1858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그 종의 기원을 통해서 찰스 다윈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믿음, 즉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약간의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888년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가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랫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기존의 사람들에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는데 사람들은 하나둘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런 시대에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장르, 뭐 오페라, 교향곡, 뭐 소나타 그런 음악이 아니라 교회 음악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폴에는 이런 시대에 교회 음악가가 되는 길을 걸어서 다른 작곡가들과 조금은 차별되는 길을, 새로운 길을 걸었고, 바로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작곡가들이 걷지 않는 길을 폴에는 선택을 했고요. 또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작곡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포레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포레가 받았던 그 교육 내용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 뭐 어렸을 때 그 뭐 피아노가 뭐 집에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피아노를 똥똥똥똥 이렇게 치고 놀잖아요. 그런데 포레도 비슷한 이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포레의 아버지는 사범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범학교에는 딸린 그 부속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속 성당에서 네 살의 포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몇 시간씩 오르간을 치고 놀았는데, 근데 그때 그 포레가 오르간을 치는 거를 보고 그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한 눈먼 할머님께서 아, 포레가 음악에 재능 있다 라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포레는 이제 정식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요. 네, 따로 그러면 오르간을 배웠던 건 아니었고요. 네, 네, 네. 이제 이게 계기로 돼서 포레는 9살에 파리에 있는 니콜 니더 메이에르라는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가 포레가 9살 때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장 11년 동안 20살이 될 때까지 매일 밤 기숙사에서 종교 서적을 읽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미사 참여하는 것이 의무였고, 그러니까 이런 포레에게 11년 동안의 이런 습관 같은 행위들은 우리 카톨릭의 전례와 문화가 그냥 공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포레는 그레고리어 성가,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등을 배우면서 이제 평생의 음악 활동을 하는 밑거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레가 그 에콜 리더메이에르라는 학교를 20살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작품이 작곡 부분에서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곡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연주되고 포레를 대표하는 합창곡이 되었습니다. 네,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작품으로 냈던 곡이 이 작곡가의 가장 대표곡이 되고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이력이고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 곡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이제 들어보실 곡인데요. 포레의 오프스 11번 장 라신의 찬미가,
이 곡은요, 암브로시오 성인의 빛 중의 빛이라는 이제 라틴어 기도문을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 라신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곡을 가사로 해서 포레가 거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장 라신의 찬미가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